이름하여 꼰대 테스트 주세요! 주세요! 오늘도 최첨단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임상인식으로 작동되는 이 꼰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말만 하면 마우스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임상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죠? 꼰대는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고 한다. 아니요! 나라가 무슨 꼰대예요. 완전 오픈마인드. 난 젊은이들과 잘 소통하는데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르르 꼰대 성형 검사!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42살이라고 글자를 키워주셨어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만족하는 조회수와 팔로워와 구독자에서 오는 건데 약간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인정이 필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언니 나 물어준 숫자 아 주변에 인정을 받는 걸 더 선호한다. 아 매우 그렇다.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참가하는 걸 선호한다. 매우 그렇다. 평소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 기복이 더 쉽다고 느낀다. 이거 나로 잘 모르겠는데? 아! 나라 감정 기복 있어요? 나라 감정 기복 진짜 언제 그런 걸 느끼신 거야? 아니 멘탈 바사사 나라는 꼰대가 아니니까 받아드릴게요. 매우 그렇다. 평소 호기심이 생기면 알아야만 죽지만 힘듭니다. 완전 매우 궁금한 거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나라는 정상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냅니까?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나라는 네 훨씬 마우스 음성인식! 잠시만요, 무정패는요? 반대해요? 무정패, 이게 음성이야. 왜 안 해주세요? 왜요? 이게 뭐예요? 시동 기능이에요? 뭐예요? 잠깐, 새로 나온 놀림기지? 아, 이게 바꾸세요. 잘 되자고 라이브 좀 잘 돼 보자고 방송 좀
만약에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나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다? 여기 놓아버렸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네. 왜 그렇고 다음 거 가야죠. 다음 거. 나라는 감정을 좀 표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자기 표현 시대에 다 표현하는 거죠. 나라처럼 감정 표현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나이, 학번, 직급 등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 전혀. 왜냐면 나라도 누가 물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도 42살인데 자꾸 버릇없이 물어보면 땡! 내가 이러는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노력해야 한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라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 누군가 골드버튼 받았을 것 같은데? 아, 또 이제 아직도 막 인정인 거 막 그렇고 막 돼요. 마우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니? 마우스? 맙소사! 여러분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의 방식에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 동네 사람들 모이세요! 동네 하원인데 현지 타고 있던 거 다 알아요! 빨리 오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라 보여주세요! 짜란! 이게 뭐예요? 나라 레벨 2? 후이는 점자 두네? 쇼코이는 전자눈의 특징, 어떤 집단에 속해 있던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 그런가? 아, 나라도 미친도 빠르다.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릴 정도로 이관지가 정치질에 끊임없이 시작. 뭐예요? 진짜 별로잖아요. 뭐예요? 나라 이런 거 안 해요. 중에서 돌려버리 지금 당치사한테 배우고 간다고 약해. 아, 말도 안 돼. 아니요. 돌려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진짜. 여기 정치질 봤어. 리더십, 나라의 어떤 그런 리더십, 사회생활, 나라는 그런 거 모릅니다. 뇽. 입이 근질거려도 꼭 참는 연습을 해라. 말하지 말라고요? 나라 스트리머 라방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영상만 하고 앉아있어요? 영상만 이렇게 해가지고 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hank you.